아, 오늘 하루 식당 쉬시고요. 저랑 같이 순양 좀 내려가요. 순양에는 왜? 그건 가보시면 알아요. 아, 명이랑 순덕이도 시간 비워둬. 저도요? 그래, 인마. 너도 꼭 와야 돼. 네. 난 안 돼. 오늘 살롱에 중요한 손님 오기로 했어. 아유, 그거 좀 미루고 엄마 모시고 같이 와. 뭔 일인데 그래? 그건 가보면 알고. 동자리 편에 차 보낼 테니까 그것도 하고 같이 오시면 돼요. 예, 이따 봐요, 그럼. 뭐 짐작 가는 거 없어? 아니. 대학 영화사에서 최성원 감독하고 이정혜 씨가 주연을 맡고 있는 숙향전을 다른 영화사에 넘기려고 합니다. 최성원 감독의 이정혜 주연이면 흥행 가능성도 높은데 다 찍어가는 영화를 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? 대학 영화사 내부에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영화 제가 인수해서 직접 제작해보고 싶습니다. 조명국이가 강 사장한테 넘기려고 할까? 물론 안 넘기려고 할 겁니다. 하지만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. 강 사장 의중을 알았으니 내가 한번 나서볼게. 재밌는 게임이 되겠군. 오랜만에 오시죠? 양키 아줌마한테 사기당한 후로 처음이니까 한 5년쯤 됐나 보다. 어떻게 여기 하나도 안 변했나 몰라. 변할래야 뭐. 변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변하지. 아니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오자고 한 거야? 그건 기태 형님이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. 또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지? 아니 이 집에 이 빵장은. 어? 형님 오시네요. 아이고,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. 순덕이는 멀미 안 했네? 네.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아, 좀 빨리 얘기 좀 해봐. 야, 답답해서 속 터져 죽겠다. 내래 우리 박 여사한테 드릴 선물이 있어서 모셨죠. 선물? 거저거 기억 안 나십니까? 얼마 전 순양 식당에서 내래 우리 오마니한테 드릴 선물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아까 선물이 뭐냐고 뜸들이지 말고 빨리 좀 얘기해봐. 아이고 저거 애미나 이거 성질머리 급한 거하고 그냥 딱 네 오마니하고 똑같구나야. 좋아. 네네. 우리 박 여사한테 드릴 선물이 뭔지 말씀드리가시. 네네 드릴 선물은 바로 이 순양 극장이에요. 박 여사 아들 강기태가 우리 오마니한테 이 순양극장을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.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? 네가 어떻게 해? 우리 오마니 가슴에 쌓인 한을 풀어드리려고 조명국이 장철아 니한테 뺏긴 이 순양극장을 내가 되찾았지. 아니 그게 정말이야? 정말 이 순양극장을 되찾았다고? 이제 순양극장은 바로 우리 거야요. 아이고 이태야! 아이고 정말 잘했다. 아이고 정말 잘했다. 아이고 이제야 형으로도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편점 드시겠다. 아이고 정말 잘했다. 아이고 정말 아주 큰 여도했다. 큰 여도했어. 자, 참 보시라고.
이거 좀 봐라, 이거 좀 봐.